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스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 한지엽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기사를 하나 쓰셨고, 제목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R&D 작선 저스템. 네. 네. 국제과제 주간 기업 선정. 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가의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고, 혹은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네. 약간 저스템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 반도체 생산 공정 라인 내에 있는 온도나 습도를 제어하는 뭐 이런 장치, 설비, 뭐 네. 이런 걸로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내왔던 회사인데, 네. 본딩 장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갸웃했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 거리가 있는 뭐 그렇죠. 품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국책과제에 산업부가 이제 내놓은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었고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온습도 제어에 대한 전공정 라인에서 네. 그 설비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만 신규 먹거리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그 요구라든지 방향성을 갖고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뭐 연구소에 계신 분도 한 분 데려오시고 모셔와서 네. 이제 HBM 관련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결국은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이 HBM이 될 HBM이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M 팀을 리더하는 무슨 박사를 한번 이제 모셔와서 팀 리드를 맡기고 있고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됐네요. 2년 전이면. 됐죠. 그러니까 상장 전후로 네. 상장하고 난 뒤에 네. 이제 회사는 성장해야 되니까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가파른 성장을 하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연매출이 이제 2022년 이럴 때는 400억대 중반 정도 매출하고 네. 이익도 뭐 이익률도 꽤 건실하게 15% 정도 이제 올리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실적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좀 좋지 않았고요. 적자를 조금 받고 네. 한 300억대 후반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적자를 받고 했는데 올해는 또 신규 투자가 좀 일어나면서 매출이 좀 이제 회복하는 모양새인데 요것만 갖고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책과제라는 게 한 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 없고 여러 이제 기업이나 연구소가 붙어 있는데 어디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하나요? 최근에 이 과제의 꾸러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제 뭐 그 부처별로 나오는 걸로 또 좀 차이가 있고 있죠, 한데 있죠. 이번 과제는 이제 산업부에서 산업부군요. 관장하는 과제이고요. 예.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 외 어떤 신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개발. 이거 좀 긴데 과제명이 과제 좀 길죠 보통 이게 보통 이게 길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140억 원 규모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되고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입니다. 4년 동안 올해 상반기에 선정이 된 것으로 뒤늦게 이제 우리가 취재해서 썼는데. 일단 주관 기관이 저스템이고요. LG전자 생산기술원 PRI 소위 얘기한 PRI 예. 있고 인하대학교랑 또 컨셉션이라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트 이렇게 총 다섯 개의 기업 혹은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이는 기업이 LG전자 PRI입니다. 네. 사실 이 PRI라는 조직이 뭐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장비 하다가 결국 반도체 장비로 들어왔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이게 뭐 다른 데서도 기사가 몇 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뭐 국제과제를 받아가자 한다는 내용들은 뭐 빠져 있어서 네. 뭐 개발을 한다면 주로 어떤 장비를 하는 건지 뭐 본딩 장비라고 대략 뭉뚱으로 나왔었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보도를 하기 전에 LG PRI가 혹은 LG 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네. 개발에 착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이제 크게 나왔었고 추정 보도도 여러 군데 맞아요, 이루어졌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때 내부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한 것은 LG 전자가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저것은
뭐 한화라든지 뭐 LG 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군에서 반도체 장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움직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기업들이 국내 다 중소 중견 기업들 위주로 돼 있는데 네. 좀 덩치 큰 대기업군이 들어와서 또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또 대기업군하고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거래하기 신규로 뚫고 들어가면 R&D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이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LG전자 PRI가 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국책과제 받은 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LG전자라는 큰 기업, 특히 이제 LG전자 생산기술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진짜 기술만 하는 곳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연결 중매 중개 역할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매출 책임이 있는 있죠 생겼죠. 네.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했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렇죠.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국채과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간 140억이고 정부 출연금은 75억이면 이제 절반 정부에서 내주고 절반은 네. 이쪽에서 하는 건데 LG 입장에서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정부 과제 받아서 정부 돈 받아서 하면 인건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일부 이제 보전이 되는 거니까 요참에 같이 이제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요 계기로 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LG전자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크게 되니까 이상하게 좀 한미반도체의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어서 네, 곽동신 회장도 좀 한마디 했고요. 그 뒤에 또 보도자료를 내서 뭐 언제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 안 쓸 거야 라고 이제 뭐 예. 그때까지는 DC 본딩 하고 쓸 거고 그때까지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은 없고 그 이후부터 있을 텐데 우리도 잘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아니 이례적이라기보다 워낙 이제 타사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많이 예,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뭐 아주 신박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성향에 맞춰서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LG전자가 들어온다라는데 거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반응한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참 알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본딩에 결국 뭘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TC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고 이게 어떻게 좀 시장에 좀 전개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뭐 인터넷으로 칩 어떤 그 패키징 단면들을 보면요, 뭐 동글동글한 게 이제 범프가 있는데 네. 지금 범프를 이제 그러니까 칩 뭐 이렇게 패키지 쌓아 올릴 때 보면 범프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죠. 근데 이제 높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열 문제, 뭐 발열이라든지 뭐 전기가 네. 통하는 뭐 속도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기존의 어떤 이런 범프를 활용하는 것보다 이 구리 패드라고 하죠. 말하자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칩과 칩 사이에 전기가 네네. 통할 수 있는 구리 패드라는 게 뭐 그냥 구리를 위에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서 붙이는 것도 구리를 올려놔서 구리끼리 맞닿게 하는 것을 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얘기하냐면 뭐 다양한 이종 칩 간의 집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다. 혹은 또 업계에서는 카파 투 카파이기 때문에 카파 투 카파 본딩이다. 또 어떤 데서는 직접 붙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본딩이다. 뭐 예, 네, 말이 맞아요. 많은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거의 통일되어서 용어가 통일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파하고 카파를 직접 결합을 하게 되면 연결 저항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고 전기 신호도 이동 거리가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유리함이 있고 전력 소모량 자체도 그 때문에 소모가 이제 손실이 적으니까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HBM에서는 이제 중간에 그 동글동글한 그 범프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쌓아도 두께를 좀 줄일 수 있다. 인데 뭐 글쎄요, 그, 이제, 뭐, 칩단에서, 완성품단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발열을 어떻게 이제 빼낸 것이냐. 왜냐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발열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는 뭐, 발열이 없다라고 하는데. 발열이 안 날 수가 없을 텐데요. 그 현업에서는 그 붙어 있음으로 해서 열이 어디로 방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고, 또, 완전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힘들어요.
아, 검사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있는 이물이나 뭐 어떻게 제대로 붙었는지 어떻게 검사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그 음파와 관련된 검사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뭐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름 말씀드리기는 조금 비상장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이닉스 혁신 기업 네. 중에 이제 뽑힌 기업 중에 그런 걸 하는 회사도 있고요. 기존에 뭐 오로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그 기존에 검사 장비했던 기업들도 다 보고 있겠네요. 하고요. 뭐 넥스틴 같은 경우는 뭐 엑스레이 기술로 우리가 한번 좀 보겠노라 해서 이제 미국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도 이제 설립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예, 그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주변 시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 뭐 그냥 맞춰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이게 정렬 오차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정렬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일단 그 헤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붙일 때의 어떤 그 기법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맞아요. 상용화되어 있는 게 미국의 어플라이드와 뭐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예. 플라즈마 장비와 또 뭐 CMP도 해야 돼요. 중간에 이제 한번 평탄화를 한번 해야 되니까 평탄화하고 그 다음에 배시 장비까지 해서 인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TSMC 공급을 해서 상용화를 이미 했단 말입니다. 그 일부 지금 상용화된 제품들 중에 AMD 뭐 칩이라든지 다이렉트 본딩된 하이브리드 본딩된 칩이 있어요. 제일 앞서 나가는 곳은 그들이죠. 근데 한국은 우리도 그거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 여러 부처에서 지금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산업부 과제인데 조만간 과기정통부 과제도 비슷한 과제가 좀 나왔어요. 금액도 규모도 더 커요. 과기정통부가 산업부보다 보통 예상이 더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산업부 과제는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개발 목표를 조금은 느슨하게 해놨고 과기정통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 목표 예를 들어서 정렬 오차가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기부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뭐 100마이크로라면은 산업부는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차가 낮은 수준에 일단 하는 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용화 먼저냐 도전적 과제로 뭐 R&D가 먼저냐인데 그 과기정통부도 조만간 발표가 나올 텐데 그걸 지금 경합하고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네. 저스템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시스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사업을 하게 되는 셈인데 혹시 이게 언제쯤이면 좀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제 기간이 2029년까지니까 하더라도 보통은 뭐 그 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회사에서 근데 과제 기간으로 유치할 네. 수밖에 없죠. 2029년에는 그러니까요. 뭔가 그때부터는 그런 이런 뭐랄까요 본딩 장비였고 HBM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 HBM만 쓰는 거기만 쓰는 건 아니고 뭐 낸드에도 쓰고 뭐 낸드에도 쓰이고 예. 로직에도 쓰이고 이미지 센서에도 맞아요. 쓰입니다. 그 잘하는 데는 EVG 이런 데는 그렇죠. 이미지 센터 이런 쪽 잘 하는데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이 LG전자 생산 기술원은 과제 받아서 뭐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제까지 LG전자 뭐 반드시라는 건 없지만 네. 여러 요소 기술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붙는 여러 협력사를 모아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주도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근데 자기들 브랜드로 장비 만들어서 판 적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다 배터리 없습니다. 장비든 디스플레이 장비든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만큼은 네. 디스플레이 분야만큼은 초창기 때 네. 그러니까 LG 전자가 이제 디스플레이 LCD 사업을 이제 했을 네. 때는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전부 협력사 이제 왜냐면 딱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기술을 전수해서 뭐 여기 브랜드로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뭐 고객사에 공급하는 정도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설비해서 LG전자 마크를 붙여가지고 본딩 설비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그것도 그거지만
수요 기업이 누가 제일 먼저 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궁금증이 많이 듭니다. 일단 삼성은 안 살 것 같고요. SK는 뭐 모르겠습니다. SK는 뭐 한화 것도 뭐 사겠다 뭐 말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말 맞죠. 예. 삼성은 안 살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저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장비도 LG PRI께 뭐 삼성이 들어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전무하죠. 디스플레이도 LG PRI에서 하는 거를 삼성이 쓰는 적이 없죠. 장비 교차 구매를 협회 차원에서 두어 번 정도 시도했다가 전부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사례를 보면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요. 지금 이제 저스템이 전체적으로 장비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 네. 붙이는 방법, 뭐 헤드를 정렬하는 방법, 그 헤드 그 자체에 대한 것은 LG PRI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LG PRI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주관은 거기서 하고 컨셉션이라는 회사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각종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한번 개발해 보겠다 하고 뭐 인하대나 경북 네. 테크노마트 같은 경북 테크노파크 같은 곳은 본딩 장비의 접합 신뢰성 평가 같은 그렇죠. 뭐 이런 거 원래 잘 하는 기관들이니까요. 할 텐데 헤드 기술이 어쨌든 핵심이기 때문에 LG PRI가 핵심 기술 보유하고 그 기술을 라이센스해주고 어떤 기업에다가 만들어서 팔라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업을 직접 해서 뭐 그 집에서 만들어 온 거를 받아왔고 뭐 팔로우로 개척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네. LG 비전자 PRI가 과연 이 연구 개발 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독자적으로 이게 그 전에 고객사나 이런 것들도 먼저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기술 영업을 하고 다니겠죠. 근데 저는 뭐 이거는 LG의 관점으로 본다기보다 저스템이 기존에 습도 제어 뭐 습도나 가스 제어 설비 같은 거를 했고 원래 뭐 그 전에는 이제 그 푸브에 뭐 또 이 뭐 뭐 뭘 연결관을 달아서 네. N2 질소를 순환하게 만들. 왜냐하면 그 휴미라는 게 그 웨이퍼에서 공정하고 나오면 그 스물스물 김 나듯이 나는 네. 게 웨이퍼끼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사람 몸에도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N2로 이렇게 N2 퍼지라고 하는데 N2를 집어넣어서 그 순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위주로 했던 회사인데 본딩 장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회사의 어떤 매출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다각화되는 거니까 한번 회사에서 시도를 하는 것들이니까 거기다가 과제도 직접 받아서 국제과제 주관기업 선정도 된 거니까 뭐 좋은 소식이죠. 현재 그러면은 국내 본더 기업들이 쟁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꽤 많이 들어올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과기부도 나온다고 했지만 네. 앞으로 비슷한 과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가을쯤에 한번 쭉 써머리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산업부 과제와 과기부 과제가 좀 자세히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과기부 과제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네.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